종말 시대를 위한 예언서 요한계시록 연구 강의 김대성 목사 제18강 2300주야와 재림전 심판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난 일곱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교회 예수님 이후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이 기간 중에 교회 역사를 잠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항상 머리에 아주 기계처럼 암기하시고 또 머리에 그려가지고 계셔야 될 주제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서기 31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이제 가셨고 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곧 성령을 약속대로 내려주셨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로마는 아주 삽시간에 복음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신속하게 전염병처럼 번져나가던 시대를 우리는 초기, 초대교회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초기교회. 언제부터 박해가 몰아닥치기 시작했습니까? 약 서기 100년부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박해가 멎었던 313년 콘스탄틴 황제의 밀란 칙령을 통해서 박해가 일단 멎었습니다. 박해가 멈추고 교회의 자유가 왔을 때 교회는 대단히 이제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로운 교회에 재산은 늘어나고 성직 다툼이 생기고 내부적인 분열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교회는 정치와 가까워지고 그래서 이 313년부터의 교회 시대를 세속화 시대라 그렇게 합니다. 이 세속화된 시대, 이 세속화된 교회의 풍토 안에서 이제 서서히 정치적 권력과 교회의 권세를 한꺼번에 소유하고 등장한 세력이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이제 점점 힘이 커지다가 나중에는 정치적 힘까지 갖게 되었고 가톨릭의 세력에 반대되던 나라들을 민족들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가톨릭에 적대하던 세력이 세 종족이 있었는데 헤룰리족과 반달족과 동코트족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동코트족을 무력화시킨 해가 538년입니다. 그래서 이 세속화가 절정에 이르러서 교회가 이제 완전히 이 교권과 정권을 가지고 온 세상을 암흑시대로 이제 몰고 가기 시작한 해를 538년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암흑시대가 열립니다. 종교적으로나 또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아주 암흑한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중세 종교 암흑시대라고 하는 이 가톨릭에 의해서 지배를 받던 이 시대를 우리가 말합니다. 이 암흑시대에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은 공식적으로는 1517년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이제 이 암흑시대에 이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517년부터의 시대를 우리가 개혁시대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암흑의 세력과 개혁의 세력이 막 부딪히면서 대단히 복잡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개혁시대 동안에.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 암흑시대를 지배하던 로마의 교황권이 1798년에 몰락함으로써 일단 외관상 이 암흑시대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1798년을 전후로 해서 이제 성경이 다시 펼쳐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한 결과 재림에 대한 말씀의 지식을 얻게 되었고 그 재림에 대한 관심이 이제 영적 부흥으로 연결되면서 재림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1798년부터 1844년 재림운동에 가담했던 자들이 큰 실망을 겪고 좌절할 때까지 1844년까지를 우리가 재림운동의 시대라고 합니다. 1844년부터 재림 때까지의 이 시기를 이제 재림하시려면 재림 때 어떤 사람을 구원해야 될지 가려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재림 전 심판 혹은 조사 심판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는 심판 시대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1844년이 심판이 시작된 해로 잡을 수 있는지 오늘 1844년에 대한 근거를 잠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계시록
4장과 5장 일곱 인을 떼기 직전의 장면에 대한 예비적 계시에 대하여 4장과 5장까지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1844년 어떻게 해서 산출되어 나왔는지 그 근거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확인할 것은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이 셋이었죠. 누굽니까? 여자와 아이와 뱀입니다. 아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방해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을 여자 이스라엘을 몹시 핍박했습니다. 누가요? 뱀이, 사단이. 그러나 그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약속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순간마다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고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의 능력을 빌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범죄하지 않고 마침내 승리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발꿈치를 상하셨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실 때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두고 가셨고 이 땅에는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데려가실 교회, 여자, 성도들이 이 땅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뱀은, 사단은 자기의 생존이 달린 이 기득권, 법적으로는 이미 이 죄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아직 실권을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이 사단이 이제 이 땅에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아주 싹 쓸어버리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역사가 전개가 됩니다. 다니엘이 이제 계시 가운데서 지금 다니엘서로 잠깐 넘어갑니다. 1844년의 산출 근거는 다니엘서에 나오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잠깐 지금 살피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가면은 다니엘이 이 세상과 이교의 세력으로부터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계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다니엘 8장 13절에 보면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지금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장면을 보고 있는 중에 이제 이러한 의문이 나온 것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 성소와 백성이 짓밟히고 있다. 여기 왜 성소라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사단이, 뱀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할 때 교인들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이 구원받고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원리를 깨뜨립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있는 사람만 박해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원리가 나와 있는 성소를 흐트러 놓아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원리를 모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도 짓밟고 백성들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성소의 원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구원의 원리도 모르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하고 이제 탄식하는 중에 답이 나왔는데 대답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다니엘 8장 14절에 이 말이 나온 것입니다. 언제까지니? 2300주야까지니. 얼른 들으면 꼭 동문서답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이 또 성소가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갈 것인가 하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나온 대답이 2300주야까지다. 그런데 그때 뭐 심판이 있겠다고 얘기는 안 하고 성소가 어떻게 되겠다고요? 정결하게 되겠다. 부터도 없습니다.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고 어쨌든 언제부턴가 시작되어서 2300주야가 끝나면 이때 성소가 어떻게 되겠다고요? 네, 정결하게 되겠다. 이 말로 답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박해와 성소가 짓밟히게 되는 일이 끝나는 때와 성소 정결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해석을 할 수 있고 끝나는 것은 까지니 해서 알 수 있었는데 언제부터인지를 또 알아야 이것이 계산이 돼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뭐 늘 자주 대하던 저 성소의 모습을 잠깐 보시고 저기 성소가 있는데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서 주로 하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제사 드리는 일입니다. 제사. 그렇죠? 주로 하는 일이 제사 드리는 일인데 제사를 크게 둘로 나누면 매일 드리는 제사와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소 자체뿐만 아니라 이 지상 성소의 아주 주요한 기능은 제사였고 두 제사로 나누어졌는데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봉사 자체도 모양과 그림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 성소 모양, 뭐 모형 기구들도 그림자지만 모형이지만 제사장들이 하는 봉사도 무엇입니까?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 날마다 드리는 제사는 주로 이제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뜰.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뜰이죠. 네, 뜰에서 이루어졌고 저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 드리는 의식은 성소까지 연결돼서 나옵니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는 주로 거기서 이루어졌고 해마다 드리는 제사는 지성소에서 이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한번 여기 이제 성소 정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잘 보십시다. 이제 뜰이 있고 뜰에는 번제단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 금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휘장으로 어디가 가려져 있습니까? 지성소가 가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아까 그 뜰에서 번제단에서 양 잡아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피를 흘리죠. 양이 왜 피를 흘렸습니까? 사람 죄 때문에 피 흘린 거 아닙니까? 양에게 이제 사람이 안수하면서 자기 죄를 양으로 옮겨요. 그럼 양이 죄를 받았기 때문에 죄값은 무엇입니까? 사망이기 때문에 이제 양이 이제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그럼 그 양의 피를 갖다가 저 휘장에 갖다가 이렇게 뿌려요. 매일 저 일을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이 많이 올수록 휘장은 피로 더 많이 얼룩져서 1년 내내 저 일을 합니다. 매일 저 제사를 드리니까. 그러다가 저 휘장에 뿌려진 피를 정결케 하는 제사를 1년에 한 번 드립니다. 그것을 대속죄일의 제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죄가 누구한테 옮겨졌습니까? 양에게 옮겨졌습니다.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죄가 없어지질 않고 이제 어디에 가서 묻습니까? 휘장에 가서 묻어요. 저 휘장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 죄값이 예수님께 다 옮겨진 것입니다.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죄가 옮겨져 있다가 언제 죄가 없어지는가 하면은 대속죄일에 저 휘장에 묻은 죄를 도말하는 대속죄일 제사를 1년에 한 번씩 드립니다. 저 때에 완전히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의 그 전승에 의하면 저 휘장이 이제 1년 내내 피로 얼룩졌기 때문에 갈아냅니다. 저 지성소 안을 그냥 보면 즉사합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7월 10일 하루만 출입하게 돼 있었고 아무도 저 속을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휘장을 갈 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뒤로 서가지고 휘장을 갈아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이제 속죄하는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죄를 다 씻어낸 다음에는 저희가 다시 이제 일단 상징적으로 더럽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죄가 밝혀지면 이제 가서 진 밖으로 꺼내다가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저 대속죄일의 봉사가 끝나기 전에 빨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 속죄를 해야 돼요. 저 대속죄일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라도 아직 종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날마다 드리는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1년에 한 번 드리는 매년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성소가 어떻게 됩니까?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소가 정결하게 됐다는 것은 이제 심판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컴퓨터의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제 문서 속에 작업실로 갑니다. 이 작업실이라고 하는 방 속에 뭐가 하나 들어있는가 하면은 제가 지금 그냥 만들어 놓은 겁니다만은 죄 목록이라고 하는 파일이 하나 들어있어요. 죄.
저 죄 목록이라고 하는 파일을 열어보면, 죄 목록을 열어보면, 뭐, 죄가 꽉 차 있어요. 작업실 속에 저게 들어있어요. 근데 저것을 이제 없애고 싶습니다. 죄를. 죄를 없애고 싶으면은, 여기 죄 목록을 이제 지우려고 합니다. 여기 삭제가 나와서 이제 삭제를 제가 눌러요. 그럼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죄 목록 항목을 휴지통에 버리시겠습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버리고 싶으니까 그러겠다. 이제 하면은, 예. 하면은, 죄 목록을 이제 지웁니다. 대답이 나오죠. 휴지통에 버리겠습니까? 예. 하고 누르면은 없어졌어요. 작업실에서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안에는 들어있어요. 작업실에서는 없어졌는데 이 속에는 아직도 들어있어요. 아까 어디로 옮기겠다고 그랬어요? 휴지통으로 옮기겠다고 그랬잖아요. 휴지통에 가보면 여기 죄 목록이 요리로 들어와 있어요. 없어진 게 아니고 요리로 들어와서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아직 컴퓨터 자체에서 저 죄 목록을 없애려면 한 번 더 지워야 돼요. 여기서 삭제를 누르면 죄 목록을 삭제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 죄 목록은 더 이상 이 컴퓨터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지금 대속죄일의 제사 원리가 그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또 이렇게 양에게 안수해서 제사를 드리면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죄가 예수님께 옮겨져 있다가 대속죄일의 제사를 통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완전하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이것이 죄가 없어지는 원리예요. 자, 그러면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말은 뭐가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심판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성소 정결은 심판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아까 이 망하게 하는 죄악이 도대체 언제까지 갈 것인가 하니까 2300주야까지 갈 것인데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겠다 하고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아시고 2300주야가 이제 끝나는 것은 언제까지니 해서 나왔는데 시작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언제 시작되는 것인가? 이것이 이제 다니엘 9장 25절에 이제 시작점이 나와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여기 이제 부터라는 말이 보이십니까? 언제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 다음 말은 지금 공부를 할 시간도 없거니와 이거는 몰라도 2300주야의 시작과 끝은 나오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가 언제부터인지를 보면 됩니다. 예루살렘 을 왜 중건해야 되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어디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고 그 잡혀간 동안에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근데 그 포로가 언제까지 연결이 되는가 하면 바벨론 다음에 일어난 바사 페르시아까지 포로 생활이 연장이 됐습니다. 근데 그 바사의 왕 중에 좋은 왕이 나타나 가지고 야 너희들 이제 돌아가서 너희들 그 성전하고 성을 다시 한번 고쳐서 돌아가봐라. 그렇게 하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표보시면 세 왕이 그 일을 했습니다. 바사 왕 중에 세 왕이. 첫째는 누구였습니까? 고레스 왕. 두 번째는 다리우스 1세. 그리고 세 번째는 아닥사스다. 세 왕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느 연대를 여기에 대해 잡아야 할 것인가가 또 문제예요. 3차 중에서 이것을 좀 알으셔야 됩니다. 여기 예루살렘 성이 있고 이 성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명령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는 명령입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입니까? 예루살렘을 성 전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만 중건한 것 가지고는 해당이 안 되고 성 전체가 중건이 돼야 해당이 된다는 말이죠. 됐습니까? 네, 1차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고치러 들어갔는데 주전 537년에 사마리아와 주변 나라들의 방해로 실패했습니다. 1차 때는. 그러니까 적용을 하면 안 되겠죠? 2차 다리우스 1세 때 내린 명령을 가지고 또 가서 이제 했는데 성은 손을 못 대고 성전만 중건했습니다. 그럼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완전히 안 되겠죠? 이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세 번째, 아닥사스다 왕 주전 457년에 받은 명령을 가지고 했을 때에는 성 전체가 다 이루어지고 중건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라고 했을 때 그 부터는 몇 년에다 적용을 시켜야 됩니까? 주전 457년에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2300주야는 BC 주전 457년부터 중건이 이제 시작된 것을 봐야 합니다. 457년. 457년부터 얼마가 지난 다음에 2300주야, 한 주야가 하루지요? 그럼 하루는 성경에 예언을 해석할 때, 예언상 나타난 역사를 해석할 때 1일을 1년으로 환산하라고 하는 연일 법칙이 있어요. 여기 교재를 여러분이 다 보시면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에스겔 4장 6절에 보면 1일이 1년이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2300주야는 실제 역사 기간으로 얼마입니까? 2300년입니다. 2300년. 그러면 언제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지 계산이 나와요, 안 나와요? 네? 나오지 않겠습니까? 2300년에서 이거 주전이니까 주전 457년만큼을 빼버리면 서기 몇 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2300년 빼기 457년 하면은 1843년이 나옵니다. 그런데 숫자상에는 0이 있고 플러스 1 플러스 2가 나오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나오지만 숫자적으로는 연도에는 0년이 있어요 없어요? 서기 1년 아니면 주전 1년이지 0년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대를 주전에서 주후의 연대를 계산할 때는 이렇게 뺀 다음에 1을 더해 주어야 제연도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0년이 없으니까. 0이 있으면 바로 빼주면 되지만. 그러면 이것이 몇 년이 나옵니까? 1844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정결하게 된 해는 몇 년입니까? 그럼 1844년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제가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1844년에 예수님 오시는 줄 알고 기다렸다고 그랬죠? 계산은 잘 했습니다. 계산은. 했는데 적용을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시기 전에 무엇이 실시된다는 것입니까? 심판이 시작된다는 말을 잘못 알고 왜냐하면 성소에 대한 지식이 없었으니까 나중에 성소에 대한 지식을 얻고 난 다음에야 재림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44년부터 성소가 정결하게 됐다는 말은 무엇이 시작된다는 말이라고요? 심판이 시작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아까 1844년부터 재림 때까지를 무슨 시대라고 했습니까? 심판 시대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르쳐도 잘 안 믿어요. 제가 이걸 잘 안 믿는 다른 교회 목사하고 이렇게 토론을 좀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못 믿겠으면 이것을 해석을 해서 나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건 모르겠대요. 그런데 이것은 또 안 믿어요. 그건 모순입니다. 지금 이 설명 드린 것은 역사적으로 성경 배경적으로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844년 이후를 이제 심판시대라고 보는데 이 사이에 일어난 이 유대인을 위한 뭐 70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교재를 좀 개인적으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기서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심판에 대한 개념을 약간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잘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면 공의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랑과 공의는 언제나 공존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의하면 죄는 분명히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현장에서 이제 체포됐어요. 그럼 바로 형무소로 들어갑니까? 아직 정식 형무소는 아니고 잠깐 수감만 하고 있습니까? 수감되는 경우도 있거니와 또 어떤 경우에는 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가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는 언제 확정됩니까? 그 죄의 몫을 가지고 다 심리하고 다 조사를 해가지고 죄가 있다는 것이 증거가 나오고 다 확정이 돼야 재판이 끝나야 죄인으로 확정되어서 형무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아직 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멸망시키기 전에 또 의인을 구원하시기 전에 반드시 심판의 과정을 거쳐야
의인은 의인으로, 죄인은 죄인으로 확정시켜서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없을 수가 없고 성경의 많은 곳에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히브리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그가 죽긴 죽었지만 아직 심판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죽은 사람의 영혼이 지옥에 가서 불타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아직 심판이 안 끝났고 죽은 후에 언젠가 심판을 받아야 판결이 확정이 지어지는 것인데 아직 심판도 안 끝나는데 왜 불타는 고생을 왜 합니까? 아직 심판도 안 끝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에 가서 앉아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나중에 심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도 잠깐 살피겠습니다. 심판은 두 번 있습니다. 두 번 있어요. 왜 두 번인가? 일단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믿는 자와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를 간단하게 해서 불신자를 합시다.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해봅시다. 근데 믿는 자라고 또 다 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 받습니까?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을 하고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여도 합당치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 중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쭉정이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누구를 가려내야 합니까? 알곡을 가려내는 심판이 1차 있어요. 그 다음에 가라지와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 있어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사원을 모집하는데 사원. 응시는 30세 이하, 30세 이하인 자만 응시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미 누구는 다 떨어진 겁니까? 시험은 치지도 않았지만 누군 다 떨어진 거예요. 31세 이상은 다 떨어진 겁니다. 그거는 응시를 할 수도 없으니까. 그럼 30세 이하가 들어왔다고 다 합격입니까? 거기서 이제 뽑아내는 겁니까? 거기서 뽑아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했으면 예수 안 믿는 자는 일단 불합격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습니까? 거기서 가려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재림 전 심판 혹은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심판이 언제 시작됐다는 말인가 하면 1844년에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왜? 재림하시기 전에 빨리 정리해서 구원받을 사람을 확정짓는 판결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마태복음 13장 47절과 4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해가 조금 더 갈 것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뭐가? 물고기가 가득 참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이것이 심판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물을 딱 쳐가지고 복음이라고 하는 그물로 이렇게 해서 이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복음의 그물 안에. 근데 여기 보니까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것이 심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재림 전 심판입니다. 마땅합니까? 그물의 비유로 봐도 그물 속에 들어온 고기가 있고 못 들어온 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온 고기는 일단 끝이고 들어온 고기 중에서 또 가려내는 일을 하듯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일단 끝이고 믿는 사람 중에 알곡을 가려내는 심판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재림 전 심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부활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악인에 대한 심판을 알려면 이것도 좀 아셔야 되겠죠. 재림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으켜낼 부활은 무슨 부활입니까? 첫째 부활이긴 한데 악인들이 부활하는 겁니까? 의인들이 부활하는 것입니까? 둘 다 부활합니까? 일단 이것은 의인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은 의인의 부활입니다.
이들이 일어나서 이제 재림 때 구원받습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 동안 부활하고 혹은 살아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얼마 동안? 천년 동안. 그럼 천년 동안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데 누구를 심판하겠다는 것입니까? 죽은 악인들은 아직 판결이 안 난 상태입니다. 의인만 판결을 받고 구원받은 후에 하늘에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예수님이 같이 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 천년 기간의 기간 속에서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럼 천년 후에 하늘에서 다시 하늘의 모든 가족들이 이 땅에 내려오는 장면이 스가랴와 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이때에 또 한 번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20장 배울 때 이제 상세하게 하겠습니다만 이때는 누가 부활합니까? 악인들이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살려고 부활합니까? 이제 자기 죄값에 따라서 죽으려고 부활합니까? 자기 죄값에 따라서 이제 심판이 집행되고 심판을 집행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이렇게 부활한 악인들이 이제 결국 불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라진 상태에서 계시록 21장으로 넘어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모든 하늘의 가족들이 이 땅에서 이제 영원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계시록의 종결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께서 이 심판에 대한 개념을 잘 인식하시고 1844년의 의미도 아신 다음에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장황하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하셨습니까?